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한민국 국군의 날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또 대한민국 국군 전체 장병들에게 우리 평양 24시는 정말 진심으로 국군 창설을 축하드립니다. 국군 창설 기념일을 맞이해서 저희 채널은 특종을 여러분께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아주 쇼킹한 특종입니다. 오늘 저희 채널에서는 가짜 김정은, 즉 일본말로 가케무사라고 하죠. 이 가짜 김정은을 저희가 최초로 특종으로 발견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김정은의 특수부대 방문 이 영상을 저희가 분석을 하던 결과 김정은과 똑같은 옷을 입은 한 놈을 발견했습니다. 자, 살도 제법 통통하게 쪘고 이 손목을 보게 되면 김정은 손목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김정은하고 키가 거의 비슷하고 김정은만 입은 이 누런 잠바 그리고 이 바지를 입었는데, 자, 이 김정은과 같은 이 반열에 이 가케무사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가케무사가 아니고 일반 간부가 아니냐, 자, 이렇게 주장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김정은 옆에 함께 다니면서 김정은하고 비슷한 옷을 입고 다녔던 조용원이를 발견했습니다. 자, 이날 바로 이 조용원이가 같이 있었는데 조용원이가 입은 옷은 김정은과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민간인으로서는 바로 이 조용원과 김여정이 두 사람만 데려갔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군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민간인들 여러 명 함께 가게 되면 김정은과 비슷한 옷을 입고 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1호 행사라고 할 때에는 사전에 김정은이가 이런 옷을 입기 때문에 너는 이걸 입어라, 다 조율되기 때문에 제 멋대로 입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쭉 보니까 군인도 아닌 것이, 민간인도 아닌 것이 김정은하고 똑같은 누런 잠바를 입고 김정은과 유사한 유형을 가진, 몸매를 가진 한 인간이 서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는데 바로 이놈의 정체가 뭐냐, 가짜 김정은이다. 국제정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김정은이 한 놈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국이 만단의 준비를 하고 있고 북한 지휘부도 중동 사태에서 벌어지고 있는 쪽집게 타격,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합니다. 정밀 타격입니다. 자, 이걸 두려워한 나머지 김정은이가 어떤 행사로 갈 때 여러 명의 카케무사를 대동하고 다닌다, 자, 이런 주장은 우리가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카케무사가 딱 걸린 거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이 사진을 보게 되면 김여정이가 자처했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생이 김정은이를 살리기 위한 미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김정은과 제법 떨어진 자리에 이 카케무사와 김여정이가 함께 있는 겁니다. 까지 정밀 타격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제 보고 있다면 아주 김여정이 옆에 있는 게 김정은이가 아닐까 하고 오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상황을 연출한 겁니다. 김정은이가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헤즈볼라 전쟁을 통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헤즈볼라 지휘부, 헤즈볼라 하게 되면 거의 북한군과 맞먹는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동 최강의 무장 조직입니다. 레바논을 사실상 통치하고 있는 그런 군사 조직인데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전쟁 붙으면서 이스라엘에 수백 수천 발의 미사일을 쐈지만 이스라엘 국민 단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헤즈볼라 지휘부가 있는 이곳에 이스라엘 공군 F-35를 포함해서 미사일을 해가지고 수십 발이 집중 타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지하의 지하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수십 미터 밑에 있는 이 지휘부를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자랑하는 현무를 포함해서 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F-35, 또 미국 항공모함에서 날아오는 각종 미사일들을 포함하게 되면 김정은 지휘부는 그냥 순식간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여정이를 미끼를 쏘가지고 김정은에서 뭐 한 수십 미터 떨어져 있다고 해도 그게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아무리 미끼를 쓰고 아무리 못하게 한다고 해도 최소한 반경 한 거의 1km 구간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기 때문에 김정은과 그 일당은 이런 바로 헤즈볼라 지휘부가 아주 작살난 것처럼 김정은도 한 방에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에 놓인 겁니다. 최근에 미군이 이 가오리라고 하죠, 최신 그 스텔스 전폭기를 이제 공개했는데 이 가오리는 비행기 하나 자체가 한 개 군부대 거의 사단급 군단급 규모의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밀 핵탄두도 이제 소유하고 있고 전 세계 어떤 지역이든 누구도 모르게 F-35보다 몇 배 성능을 더한 이 화력을 장착한 이 사이즈도 F-35의 수십 배 되는 이런 막강한 화력을 가진 이 가오리가 새롭게 공개됐는데 아래 버전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반도 유사시 때 평양 상공에 들어가게 되면 김정은 집단은 형체도 살아남기가 힘들다. 이걸 김정은이가 알아야 됩니다. 얘가 김정은이가 사실 뭘 모르고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헤즈볼라가 쫄딱 망하는 거 보니까 김정은이도 아마 가슴이 철렁했겠죠. 아무리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아무리 뭐 어떻게 한다고 해도 김정은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자,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이스라엘의 거의 뭐 절반 정도만 닮아도 김정은 따위는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걸 이제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 지금 김정은이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각해무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저런 이제 쇼를 할까. 그 주변에 있는 인민군대가 저걸 보면서 저 김정은 저 머저리 얼마나 살고 싶으면 똑같은 뚱땡이를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다니고 있을까? 자,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자, 우리 채널에서 발견한 김정은의 각해무사 최초로 발견했고요. 이게 사실임을 입증을 했습니다. 자,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특종 아주 정밀적인 분석과 또 이제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께 가장 고퀄리티 고급 정보들을 여러분께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